안녕하세요. 채널 EVP입니다. 오늘부터가 이제 설날 연휴인데요.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제가 갑자기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가 원래 토요일마다 제2자반 강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. 근데 오늘은 원래 정식적인 휴강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수업이 없었는데 문제는 다음 주 2월 9일이죠. 다음 주 토요일 날도 원래 강의가 이제 계획대로 잡혀 있었는데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제가 강의를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다른 우리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루 정도 강의를 대신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교육을 했던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는 거고요. 그래서 어차피 그 2월 9일 날 우리 새로운 강사님이 CA 선반 프로그램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겠지만 다르게 수업할 예상이 좀 돼서 제가 제 스타일대로 2월 9일 날 수업할 내용을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. 그래서 그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수강생분들 그거 보고 공부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네요. 제가 그건 인사말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현재 찍고 있습니다. 하여튼간 마지막으로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다음에 다시 좋은 모습을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 CNC 선반 NC 프로그램 작성 그 4일차에 했던 도면입니다. 여기서 전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복습을 좀 할 건데 이 도면을 갖다가 하는 건 아니고요. 이때 설명을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G71과 G73을 동시에 사용해서 그 가공하는 그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었습니다. 근데 시뮬레이터 상에서 실질적으로 잘 안 됐죠. 그래서 제가 전에 했던 걸 쭉 훑어보니까 G73만 할 경우에는 되더라고요. 근데 아마 G72랑 G73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간략하게 그 본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요 G73에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커버 벗겨주시고 2D 화면으로 해서 화면을 깨끗하게 봅니다. 1번 공구랑 2번 공구 다 됐으면 이제 공작물 설정 가셔가지고 140에 직경은 55 잡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좀 빼주셔야겠죠. 앞으로 점 설정 그 다음에 옵셋 58 맞죠? 55파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58 프로그램은 넘어가죠 뭐. 그 다음에 X 잡아주고 그 다음 방향키 가서 옵셋에 가가지고 GEO에 한번 불러옵니다. 자 보이시죠? 저번에 했을 때 강의할 때 제가 이 형상이 안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사이클 스타트 눌러주시면 되겠죠. 네, 전에 강의할 때 이런 부분이 좀 안 돼가지고 13에 있는 그 UW죠. 맨 처음에 있나 모르고 13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. 제 기억으로는 아니면 버전 저렇게 깎여 나가는 게 보여야 됩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까지 하면 전 시간에 이 알람은
어라, 그래도 걸리네. 다시 한번 해보고요. 오케이. 가공이 됐다. 이렇게 773을